제2차 한국전쟁의 종전이 되갈 때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아베 총리에게 한 가지의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곧 전쟁이 종전될 것이며 한국의 승리로 끝난다는 이야기였죠. 아베 총리는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으로 팔고 있던 군수물자에 관한 것이었죠. 제2차 한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을 통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종전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고 그에 맞추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 군수물자들은 잉여 생산물이 되어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물건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전쟁 특수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다지 많은 이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군수품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일본의 군수물자를 거의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어음으로 만든 군수품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빚으로 만든 군수품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군수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영업이익은 적어지고 빚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신일철주금, 군용차량 부품을 생산하던 후지중공업 등이 휘청합니다. 도산까지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죠. 한국전쟁의 여파로 일본 주식시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은 증가합니다. 더해서 일본 정부는 아예 대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아베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으로 남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소비가 줄기 시작했죠. 당연스럽게도 이런 현상은 2CH 같은 극우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혐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헌법을 고칠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된 일본 국법에 의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일본 헌법 제9조를 보면 군대를 가지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생기고 나서 일본의 우익 정치인과 극우파들은 끊임없이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례로 2015년 9월 19일에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법안이 통과시키도록 도움을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동북아시아에서는 냉기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이 냉기류는 일본 국민들을 불안케 했죠. 우익 정치인들은 이 불안을 불모삼아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북한이 멸망할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죠.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이자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와 일본 자유민주당 고무라 마사이코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현재 일본의 의석수를 봤을 때 헌법 개정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의원 465석 중 284석, 참의원 242석 중 124석, 모두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연립정당인 공명당까지 합치면 중의원 313석, 참의원 149석, 의회 내에서 헌법 개정이 충분히 가능했죠. 결국 2019년 1월 9일 수요일에 개헌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에서 세 번째로 통일을 이룩한 지도자로 기록이 됩니다. 통일이 되자마자 민간인의 북한 유입과 북한 피란민의 남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 일대가 폐쇄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은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국군이 관할합니다. 여기저기서 테러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저항 의지를 상실하였습니다. 통일이 되고 조선노동당은 즉시 해산되었고 유엔군의 감시하에 인민군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성과 신의주, 나선 지역은 우선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오지탕강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도 즉시 석방됩니다. 북한에 있는 김씨 일가의 모든 흔적도 점차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사라지자 통일한국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가스관을 잇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전시작전권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3년 내로 완전히 철수할 준비를 합니다. 후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했을 때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심사회의가 진행됩니다. 헌법심사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민주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야당과 협의 없이 헌법심사회의가 일사불란하게 통과됩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심각한 진통이 이어집니다. 야당은 모든 의정에 보이콧을 내세웠지만 의석수가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일본어로 덴노, 바로 아키히토 덴노입니다. 아키히토 덴노는 일본의 식민지배나 전범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실제로 2005년 사이판 방문 당시에도 태평양 한국인 평화탑에 참배를 할 정도로 지난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던 인물이죠. 상당히 일본 정부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2018년 8월 15일 전몰자 추모식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니 과거 가연님이 깊이 반성과 더모니 향후 전쟁의 참가가 再び 繰り返されることを切に願い、世界の平和と我が国の一層の発展を祈ります。 특히 아키히토 덴노는 즉위 이후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키히토 덴노였기 때문에 현재 아베 총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죠. 아베 총리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정치적인 스탠드를 갖춥니다. 절대로 헌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황태자인 나루히토 황태자도 아키히토 덴노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황실과 정부의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심한 밤. 개마고원에 주둔 중인 제20기계화 보병사단으로부터 급보를 받습니다. 정체불명의 군대에 의해 기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빠른 대응과 제20기계화 보병사단이 보유한 K2 흑표전차 등으로 적의 기습을 무찌르기는 했으나 제20기계화 보병사단의 피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개마고원에서 초병 근무를 하던 장병 4명이 사하였고 뒤이어 지원을 오던 1개의 소대가 전멸하였습니다. 제7기동군단장인 이정기 중장은 이 소식을 육군본부에 급히 전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육군본부에서는 아직 북한에 잔당이 남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 소식통에서 날라온 정보에 의해 그들이 북한의 잔당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제9군단 리철진 중장 휘하의 병사들이었죠. 리철진 중장의 할아버지는 김일성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백두혈통과 연관이 많았던 인물이었죠. 북한 쿠데타 초기 제9군단은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평양으로 진격하려 했지만 교통 등의 이유로 진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미연합군에 의해 평양이 함락되고 북한이 멸망되는 모습에 분을 쉽사리 가라앉힐 수가 없었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9군단도 한미연합군에 의해 경멸되자 리철진 중장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개마고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무장해제되자 무장해제된 조선인민군의 병사들을 모으는가 하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몰래 무기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이 멸망한 지 보름여 만에 병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공격했죠.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